지금은 무슨 작업 중이시죠? 고리를 붙이기 위한 처음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아, 고리라는 게 뭐죠? 이제 원과 원을 연결해 주는. 조금 요거를 다한 다음에 나좀 후에 할 건데 이렇게 사각 이렇게 원네 개를 연결을 해 주는.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를 계속 다음 과정이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 뭐좀간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고리 붙이는 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을 뚫은 다음에 요 사이를 공간을 이렇게 사각을 뚫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정확하게 칼이 너무 이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부어 나왔을 때 금이 가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음새를 똑같이 이렇게 사각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차 끝났으면은 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한거원 뚫고 사각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각 뚫는 자국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이렇게 각이 안 지게 요 솔로 다 이렇게 바꿔줘요. 솔로다가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신가요? 깨끗하게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또 혹시 이물질 있으면 이렇게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또 이렇게 흙수처럼 이렇게 고리를 아, 빼놨어요. 그것도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을 것 석고 틀에다 제가 이제 자루다가 해갖고 틀을 만든 다음에 흙을 밀어갖고 이렇게 틀을 이 고리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럼 고리가 장식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요거를 붙여주면 또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끊고 붙이고. 그럼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다 수작업이에요.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전날 약주 드시면 다음날 이 작업 못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손이 떨리겠죠? 아.